휴니 휴니 위켄드 월드. 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산타모니카 베니스 비치. 베니스 하면 상인, 베니스의 상인. 야, 발음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베니스 해변. 베니스 해변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월드 결승 매치업 예상이죠. SKT와 삼성의 경기를 저희가 분석 그리고 예상해 보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혼란에 빠졌어요. 사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자. 그냥 빠지고 싶습니다. 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섭잖아요. 요즘. 그렇죠. 무섭게. 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예상이 어려운데 뭐 4강부터 4강 매치업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T 대 락스 경기 굉장했죠. 형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뭐 이거는 LO의 역사를 다 쳐도 몇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경기였다. 그렇지. 그런 매치였다. 맞습니다. 네. 5경기에서도 초반 흐름을 락스가 좋아서 그렇죠. 결국에 락스가 이기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SKT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페이커. 그리고 뱅기의 니달리, 뱅기의 각성. 아, 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뱅기의 원래 어떤 그런 잠재력이 다 나온. 그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 뱅기 니달리 5인 넉백? 저희도 다 놀랐죠, 실제로? 우리 중계진 다섯 명이 뱅기 니달리 픽이 되는 순간 넉백을 당했어, 다섯 명이 다. 니달리! 뱅기야! 성공! 저는 무조건입니다.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서 페이커와 더불어 정말 영혼의 듀오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냥 뭐 나머지 선수들도 약간씩 흔들리는 경향은 있었지만 결국 제 역할을 다 잘해줬고, 그러니까 SKT가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승리한 거 자체는 너무 멋진 일이지만 패배한 락스 타이거즈한테도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타이거즈 선수들이 그 경기 끝나고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뭐 SNS에서도 눈물의 영상이 올라오는 등, 예, 정말 타이거즈를 응원했던 팬 여러분들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계속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HTK와 삼성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막 박살냈죠. 어디서 보냐. 근데 그렇게 박살 스코어이긴 했는데 경기 내용이 이렇게 박살은 아니지 않았나? 약간 치고받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깔끔했죠. 근데 첫 경기에서 이제 삼성 선수를 만나서 아, 좀 위험하긴 했어요. 네, 이기고 나서 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질 뻔했다. 진짜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보면서도 솔직히 좀 거기서 맞아. 약간 좀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은 미드 2차 포탑 앞에서 흐름을 잃고 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매치업이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3-0 완승. 그래서 만들어진 매치업이 SKT와 삼성 대망의 롤드컵 결승전이 롤챔스 폴 다른 버전이 아니냐, 롤챔스 어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한국팀 결승 두 팀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머지 한 자리는 SKT야. 또 왔어.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3회 우승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더 이상 이런 팀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건 SKT가 이후에도 계속 잘하는 거예요. 팬분들 말씀 중에서도 SKT의 임팩트를 뛰어넘으려면 3년 연속 롤드컵 우승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임팩트상으로 이제 SKT보다 뭐 더 뛰어나다 더 뭐 뛰어난 이런 팀이 나왔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 뭐 0%는 세상에 없는 네. 거니까 뭐 0.0001%라도 가능성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매치업에 대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포지션별 어떻게 비교를 해볼까요? 네. 아니면 뭐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뭐 경기력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아니면 뭐 기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냥 형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형의 리드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의 리드에 몸을 맡길게요. 이렇게 몸을 실을게요. 정말 짜증나요. 네, 저희가 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묻어갈게요.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네.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준비 배는 게 없어요. 일단 눈에 배는 게 진짜 저희가 지금 없어가지고 아, 좀 막 나가고 있는데 선글라스 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사람들.